Don't try to get handsy, you get it.
와씨. 야씨. 저 98년생이에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하네, 힘드네요. 안 되지, 나 몇 살이야? 스물이야? 시발, 7살 차이 나네. 안 돼. 아니, 여자잖아. 아, 여러분. 저 올해, 저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신입생 분들이신가요? 신입생들만 소리 질러! 잘했다. 오. 2학년 소리 질러! 굉장히 높은 함성. 3학년 소리 질러! 저기 2학년에도 소리 지르고 3학년에도 소리 질렀죠. 거짓말쟁이. 4학년 소리 질러! 4학년 힘들어. 대학원생 소리 질러! 여러분들 계속 거짓말해요. 계속 다 소리 지르고 계세요. 진짜 정체가 뭐예요? 그쪽 분들? 4학년? 4학년. 어, 4학년 분이세요. 교수님, 소리 질러 주세요. 뭐야? 다음 노래는요, 제가. 하지만 방금 여기 치어리딩 하셨던 분들, 여기 학교 분들이세요? 학교 팀이죠? 그 질풍 같은 용기 그거 불렀잖아요.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알아요?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길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넓은 마음을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우린 하나라고요. 이거 봐요. 그냥 노래는요, 그냥 불러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뭔가 그 질풍 같은 용기 그거 들으니까 부르고 싶어졌어요. 여튼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 또 이제 성인 되셨잖아요. 이제 술, 담배 하실 수 있죠?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노시고, 술 드시고, 친구들이랑 노시고, 공부하시고, 전부 다 하세요. 전부 다 하시는데, 도박. 하지 마세요. 여기? risky till the
Taste of my slaughter gun, taste of my own money. Think I'm just one of them, tired of bitching funny. 콧노래 잘 못하는 밤 찾을 뿐 돈에 걸려주고 나 다음 chicks 또 다음 chicks 다음 다시 산 다음 chicks. So, 좀 크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가요? 다음 노래는요, 제 데뷔곡이에요. 데뷔곡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티끄럽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항상 깨끗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착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습니다. 비누이고요. 네, 아시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세금 마냥 길에 닿대 Newborn infant, baby naked 착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더라. 전염자가 이상했다.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Do you know what I keep myself clear? 어떻게 씻어내는 건지 술냄새와 담배 향기.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너로 씻어내는 거지.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노래입니다. 괜찮아요? 잘 놀지. 이대 누나,
팬이군. 학교 재밌게 잘 다니고 계세요? 학교 알바 하시는 분 계세요? 알바하는 사람 소리 들어. 알바 하세요 진짜? 무슨 알바요? 무슨 알바? 뭐라고요? 뭐라고요? 차장 알바? 아 진짜? 아니 무슨 알바? 무슨 알바? 무슨 알바예요? 짜장면집 알바요? 나도 짜장면집 알바했었어. 짜장면집 알바. 또 알바 있어요? 또 알바 있어요? 무슨 알바예요? 무슨 알바예요? 수학학원 알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알려주는 거예요? 와우.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공부도 하고 진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여러분들 항상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이제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렇죠? 저 여기서 살까요? 저 여기서 살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 텐트 치고 여튼 다음 노래는 뭐냐면 나쁜 년 이거. 여러분들 항상 소리가 커야지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년 하면 미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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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쁜 년 하면 미친 년. 아 올리고 말았네.
방금 끝나신 거 들었어요? 번개 맞은 줄 알았어요. 말이도 안 되네. 그쵸. 마지막으로 가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 곡 보러 가겠습니다. 저기 여기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방향객입니다. 감사합니다.